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추위와 함께 강원도의 겨울축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세계 4대 겨울축제 중 하나로 꼽히는 화천 산천어축제도 바로 오늘 개막했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직접 그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드넓은 얼음판이 짜릿한 손맛을 느끼려는 강태공들로 꽉 들어찼습니다. 지금 이 두꺼운 얼음판 아래로 산천어가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는데요. 이렇게 낚싯대를 올랐다 내렸다 하다 보면 얼음 팔뚝만한 산천어가 올라옵니다. 낚시 방법도 다양합니다. 얼음 구멍에 얼굴을 바짝 대고 산천어의 움직임을 읽는 기본 방식부터 양손 낚시까지. 어린이 강태공은 벌렁 들어 누워 낚싯대를 들이우는 신공을 펼칩니다. 오래 하려고. 오래 하려고요? 얼마나 있어 지금? 10분. 외국인에게도 산천어 축제장은 겨울 필수 관광지가 됐습니다. I'm so glad that we came. I've never seen anything like this. I'm very excited and I'm going to go try the bare hand fishing too. 반팔에 반바지까지 맨손 잡기 현장에는 여름 같은 열기가 가득합니다. 산천어를 잡아 입에 물고 옷에 넣으면 차가운 기운이 온몸으로 퍼지지만 얼굴에는 웃음이 피어납니다. 처음에는 자신 없었는데 막상 물에 들어가니까 완전히 살이 콕콕콕콕 찌르는 것 같았지만 들어가서 막상 하니까 정말 괜찮았어요.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실내 얼음 조각 광장도 좋은 볼거리입니다. 밤에는 산천어 낚시의 또 다른 재미인 밤낚시를 즐길 수 있고 수만 개의 산천어 등불이 밝히는 시내를 걷는 경험도 할 수 있습니다. 5년째 100만 명 넘는 관광객을 불러모은 화천 산천어 축제는 오는 27일까지 이어집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새해 첫날 영동 지역을 찾은 관광객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자체들이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안간 힘을 쓰고 있지만 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절실합니다. 이용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일 강릉 유료 관광지 6곳을 찾은 관광객은 8천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40% 줄었습니다. KTX 강릉역을 이용한 이용객은 1만 천여 명으로 27% 감소했습니다. 작년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100만 원을 올렸다. 그날 저녁에 연말에 100만 원, 올해는 50만 원을 채 못 올렸습니다. 그 정도로 장사도 안 됐고. 강릉 지역 고속도로 요금소 이용 차량은 6만 7천여 대로 지난해보다 3.2% 줄었습니다. 속초부터 삼척까지 동해고속도로 요금소 이용 차량도 19만 7천여 대로 전년 대비 4.1% 감소했습니다. 강릉시는 경기 침체와 짧은 연휴로 지난해보다 관광객이 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연휴 기간이 짧은 게 큰 요인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KTX 이제 탈선 사고 그리고 또 연말에 터진 그 학생들의 펜션 사고가 큰 악재가 아니었나 이렇게 저희는 진단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새로운 관광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역의 자연 문화 관광 상품 매력을 증대시켜야 되고 강릉 평창의 올림픽 레거시를 활용한 중장기적인 관광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여름철 피서객 감소에 이어 해맞이 관광객까지 줄어들어 영동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절실합니다. MBC 뉴스 이용철입니다. 강릉 펜션 사고로 강릉과 원주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학생 4명 모두 빠르게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릉 아산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학생 2명 중 1명은 오늘 퇴원했고 또 다른 학생도 재활치료를 마치고 다음 주쯤 퇴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에 있는 학생 2명도 모두 의식을 회복하고 일반 병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원주 1군 사령부가 떠난 자리에 지역의 의견 수렴 없이 새로운 부대가 이전하면서 지역사회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부지 환원을 촉구해온 원주시 사회단체협의회는 최근 국방부의 일방적인 처사를 비난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시민 서명운동과 집회 개최 등의 강력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원주시도 부지 활용 방안으로 서바이벌 게임장 등을 갖춘 가칭 평화박물관 건립과 군 관련 시설 유치 등을 국방부에 제안해 해당 부지의 환원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강원도는 새해 산불 예방과 신속한 진화 대응, 맞춤형 산사태 예방, 산림 경해충 방제 등 산림재해 예방 사업에 763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산불 발생 위험을 예방하고 신속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323억 원, 태풍과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 발생 우려지역 사방사업에 346억 원을 투자합니다. 또한 소나무 재선충병과 외래 돌발해충 방제에도 68억 원을 투입합니다. 이 밖에 산림자원보호사업과 연계해 산림 일자리 2,389개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도가 오는 18일까지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 422곳을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의 시설과 인력 기준, 영업자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합니다. 지난 3월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동물의 관련 영업장은 시장과 군수에게 1년 1회 이상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강원도는 법 개정 이후 첫 점검인 만큼 위반 정보가 경미한 사항은 지도 계도하고 무허가와 동물학대 등 위반 정도가 중한 경우에는 고발과 과태료 처분을 내릴 계획입니다. 교권 침해로 인해 정신과 심리 상담을 받는 교원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에 따르면 교권 침해로 인한 정신과의 심리 상담 치료 교원 수는 2016년 11명, 2017년 18명, 지난해는 28명이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정신상담의 수요가 증가하자 지난해부터 전문 상담사와 변호사를 한 명씩 고용하고 교권 지원팀을 구성해 교원들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홍천경찰서는 술에 취해 지인을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에게도 난동을 부린 혐의로 도내 모 군청 간부 공무원인 58살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오후 10시 40분쯤 홍천군의 한 아파트에서 지인인 58살 B씨와 술을 마시다가 B씨의 뺨을 때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도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경찰에서 술에 취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고 경찰은 A씨를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할 방침입니다. 소규모 매장 문화재 발굴 조사를 위한 국비 지원 조건이 완화됐습니다. 문화재청은 단독주택과 농어업인의 경우 건물 연면적 제한 규정을 폐지해 건축물의 대지면적 기준을 충족하면 문화재 발굴 조사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매장 문화재가 있는 지역에서 건물 신축을 하려는 민원인들의 경제적인 부담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강릉시 초당동 등은 매장 문화재가 곳곳에서 출토되면서 땅 소유주들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북부지방산림청이 새해 서울과 경기 지역과 강원 영서 지역 국유림 1만 400여 헥타르에 대한 숲 가꾸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를 위해 165억 원의 예산이 투입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조림 사업과 숲 가꾸기에 투입되고 나무 수집과 숲 가꾸기 패트롤 등으로 12만 3천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전망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데스크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